2011년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액세스 따라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실행한 다음 오른쪽에 나타난 시작 대화 상자에서 새 파일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과 폴더는 시험위원이 지정해준 대로 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액세스에서 디폴트 값으로 지정한 DB2를 사용하겠습니다. 입력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창에 개체 탭에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에서 새 테이블 만들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필드 이름에 문제에서 정한 데이터 항목의 이름을 직접 써서 필드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형식란을 선택하면 옆에 콤보 단추가 나타납니다. 단추를 눌러 목록에서 원하는 데이터 형식을 선택합니다.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지정한 후에 필드 속성을 조정합니다. 코드 필드는 영문만 입력받기 때문에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선택합니다. 입사일의 경우 날짜 형식을 원하는 형태로 수정합니다. 입력 마스크를 입력하면 날짜를 입력할 때 구분 문자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어서 입력이 편리해집니다. 이제 도구 모음에서 보기를 클릭하여 데이터 보기 상태로 바꿉니다. 저장 대화 상자에서 테이블을 저장하고 테이블 이름은 사원 이력으로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테이블 이름을 따로 정해주지 않으므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제 나타난 데이터 보기 상태에서 필요한 입력 자료를 직접 입력해 넣습니다. 입력 자료 입력을 마쳤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닫기를 클릭해서 테이블 작업을 마칩니다. 사원 이력 테이블과 같은 방법으로 부서 코드 테이블도 만들고 입력 자료를 입력해 넣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조회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을 만들려면 개체 탭에서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에서 새 폼 만들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빈 폼 디자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폼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도구 상자와 속성 시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구 상자와 폼 속성 시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기에서 속성, 도구 상자를 선택해서 화면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목록 상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컨트롤 마법사가 주황색 배경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택되어 있다면 마우스 단추를 한번 눌러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지금이 선택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도구 상자에서 목록 상자를 선택하고 본문 구역의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단추를 눌러 목록 상자를 추가합니다. 목록 상자에 표시할 데이터를 쿼리 형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선택하면 속성에 데이터, 행 원본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단추를 누릅니다.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에서 사원 이력과 부서 코드를 차례대로 더블 클릭합니다. 필요한 테이블을 모두 추가한 후에 닫기를 눌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한쪽 테이블의 코드 필드를 다른 테이블의 코드 필드에 끌어놓아 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로써 테이블 사이에 조인이 설정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차례대로 사용할 필드를 쿼리에 추가합니다.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필드란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성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도록 성명 필드에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선택해 줍니다. 또한 문제의 조건에서처럼 성이 김이거나 임이고 연봉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표시되도록 조건란에 직접 써 넣어줍니다. 메뉴에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하여 쿼리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에 표시할 SQL 문을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메뉴의 보기에서 SQL 보기를 선택하고 쿼리를 SQL 문으로 표시되게 합니다. 표시된 SQL 문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쿼리 작성기에 닫기를 누르고 대화 상자에서 예를 눌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폼 제목을 표시할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레이블을 클릭하고 본문 구역 윗부분에서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폼 제목을 바로 써 넣습니다. 폼 제목을 다 써 넣었으면 SQL 문을 표시할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컨트롤 V를 눌러 방금 전에 복사한 SQL 문을 레이블에 입력되게 합니다. 도구 모음에서 선을 선택한 후 SQL 레이블의 윗부분에서 마우스로 끌어서 선 컨트롤이 하나 추가되도록 합니다. 목록 상자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추가된 레이블을 삭제합니다. 레이블을 선택하기 위해 레이블 위에서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 레이블만 삭제합니다. 문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 각 컨트롤의 속성을 조정해 줍니다. 폼 제목 레이블의 글꼴 크기는 16으로 지정해 줍니다. 목록 상자는 열 개수와 열 이름과 특수 효과를 조정해 줍니다. SQL 문을 표시하는 레이블은 테두리 스타일을 파선으로 조정합니다. 추가한 선 컨트롤은 테두리 두께를 2로 두껍게 해줍니다. 각 컨트롤의 크기를 문제에서 제시한 형태로 조정해야 합니다. 크기를 조정할 컨트롤을 선택하면 주위에 크기 조절 점들이 나타납니다.
크기 조절점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켜서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을 적에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조정하려면 선택된 컨트롤 주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서 마우스 포인터가 손바닥을 편 모양으로 바뀌었을 적에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폼 영역 크기도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폼 영역 경계선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켜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뀔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역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 인쇄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글자가 밀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 단추를 눌러서 마지막 페이지가 있다면 폼의 오른쪽 끝부분만 인쇄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메뉴 파일의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여 위쪽 여백이 60mm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디자인 보기를 눌러 돌아온 후에 글자 표시가 잘리지 않도록 다시 조정합니다. 닫기 단추를 눌러 폼을 저장합니다. 폼 이름은 따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기본값으로 주어진 폼1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보고서에 표시될 데이터를 작업하기 위해서 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체 탭에서 쿼리를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에서 새 쿼리 만들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에서 부서 코드와 사원 이력을 더블 클릭하여 쿼리 창에 추가합니다. 닫기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고 코드 필드를 서로 조인하여 연결해 줍니다. 보고서에 사용될 필드들을 더블 클릭하여 쿼리에 추가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식을 입력합니다. 도구 모음에 보기를 클릭하여 쿼리 결과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닫기를 클릭해 쿼리를 저장하고 쿼리 이름은 기본값으로 주어진 쿼리 1을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개체 탭에서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법사를 사용하여 보고서 만들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테이블 쿼리에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쿼리 1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를 모두 선택한 필드로 이동시키기 위해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룹 수준은 부서명 필드로 그룹화되도록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는 성명의 오름차순으로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옵션을 클릭하여 연봉 필드의 합계와 평균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고서의 모양은 그냥 스킵해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스타일에서는 표준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제목은 사원의 부서별 분류 현황으로 이름을 입력하고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선택한 후 마침을 클릭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고서 디자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부서명 머리글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본문 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도구 모음에 정렬 및 그룹화를 선택하여 부서명 필드의 정렬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재팀, 영업팀, 물류팀의 순서로 표시되게 합니다. 부서명의 구름 머리글을 아니오로 하여 부서명 머리글을 제거합니다. 닫기를 눌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여 작성 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명 바닥글에서 평균을 표시하고 있는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보고서 바닥글로 이동시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컨트롤을 선택한 후 딜리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보고서 바닥글에서 총합계 레이블과 총합계를 표시하는 텍스트 상자도 삭제해줍니다. 컨트롤의 크기와 위치도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비슷하게 조정해줍니다. 보고서 제목은 글꼴 밑줄은 예, 글꼴 크기는 16, 글꼴 두께는 굵게로 해줍니다. 작성 일자를 표시할 텍스트 박스는 now 함수와 형식을 지정해 줍니다. 본문의 부서명 텍스트 상자는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하여 하나만 나타나도록 합니다. 입사일 텍스트 상자는 날짜 표시 형식을 요구된 대로 수정합니다. 부서명 바닥글에 있는 모모에 대한 요약 텍스트 상자는 부서 인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직접 식을 써 넣습니다. 그 밖에 합계는 소개로, 평균은 총평균으로 바꾸어 줍니다. 금액을 표시하는 텍스트 상자는 형식을 통화로, 소수 자릿수는 0으로 고쳐줍니다. 보고서 제목을 제외한 모든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는 글꼴 크기는 10,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표준이나 가운데, 글꼴 두께는 보통으로 하여 문제에서 요구한 것과 비슷하게 맞추어 줍니다.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선 컨트롤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선 컨트롤의 테두리 두께를 가는 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선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구역 너비를 조정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에 선 컨트롤을 선택하고 부서명 바닥글과 보고서 바닥글에 각각 붙여 넣습니다. 문제와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선 컨트롤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 보고서의 인쇄 모양을 확인해 봅니다. 파일의 페이지 설정을 눌러 위쪽 여백을 60mm, 6cm로 조정합니다. 컨트롤의 크기가 작아서 글자가 잘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동해 봅니다. 오른쪽 끝부분이 약간 표시되면서 불필요한 페이지가 인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갑니다. 필요한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불필요한 보고서의 너비를 줄여주고 필요하다면 선의 길이도 조정해 줍니다.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합니다. 이제 닫기를 눌러 보고서의 변경 내용을 저장해 줍니다. 이제 폼과 보고서를 인쇄할 차례입니다. 폼과 보고서는 시험위원이 지정한 컴퓨터로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간 후에 그 컴퓨터에서 인쇄하게 됩니다. 인쇄할 컴퓨터에서 이동한 파일을 열게 되면 우선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아까 만들었던 폼을 열어줍니다. 파일의 페이지 설정을 눌러 위쪽 여백이 60mm, 6cm인 것을 확인한 후에 파일의 인쇄를 눌러 인쇄를 해줍니다. 폼 인쇄가 마치면 닫기를 눌러 폼을 닫아주고 개체에서 보고서를 선택한 다음 만들어진 보고서를 더블 클릭해서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엽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페이지 설정을 검토하여 위쪽 여백이 60cm인지 확인한 후에 파일의 인쇄를 눌러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보고서 인쇄가 마치면 보고서를 닫고 시험장에 따라서 비번호와 수험번호,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